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사실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7년 전에 잃어버린 약속이라는 게임인 걸로 치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렇게 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4만 명이 평가하고 별점이 4.9인 게임입니다. 굉장하죠? 1,000명, 2,000명의 4.9 게임이 간혹 나오는데 퀄 좋은 무료 게임 중에. 4만 명이나 평가라고 4.9가 나온 건 처음 봤어요. 한국인 평가도 있고 재밌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 음성으로 나오면은 조금만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드래곤볼도 많이 봤으니까 자 한번 일단 해보죠. 같이 한번 즐겨보죠.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볼수 있으실 텐데 일본어라서 저도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천 게임에 떠 있더라고요. 모처럼이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죠. 스토리 게임이니까. 제가 만약에 엔딩을 볼수 있게 된다면은 보게 되면은 뭐 굳이 직접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같이 한번 알아보죠. 스타트합니다. 7년 전에 잃어버린 약속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써 있기로는 4월 1일 7년 전 4월 1일 내가 무리수를 둔것 같다. 아니야. 여긴 어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다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차피 난 요즘 중국 게임도 하는 마당에 스토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치껏 알아보죠, 뭐. 내 멋대로 해석하지, 뭐. 엄마. 이 정도는 읽지. 엄마는 잠깐 나갔다 올게. 집을 잘 보고 있으렴.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갈 데가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갔다 와. 그래, 집잘 지키고 있으렴. 식비는 지금 줄 테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단다? 뭐 물어보는데? 이제 5일 남았어. 그만 떠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게 많네요. 사각형인 주제. 7년 전 약속의 날. 그날이 떠오르지 않아. 어머니께서 7년 전 만난 아이가 이 근처에 이사 왔다고 하는 것 같다. 그 아이가 누구인가? 가서 만나봐야 돼. 자, 만나러 가자. 3월 29일. 7년 전 3월 29일. 대체 분명히 그냥 내용보다 부풀려서 말한 게 많아. 분명 저 문맥상 저렇게 길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 말이 많어. 자, 일단 나가보자. 가자. 오, 잘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어. 내가 일본을 모를 뿐. 이거 뭐 눈치껏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눈치만 많이 먹고 삽니다. 안녕? 이거 치마죠? 오토코노코 아닐까? 가자.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편의점도 있는데 얘 집업대로 갑니다.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쪽에 새로 이웃이 이사를 왔구나. 그말 아니겠죠? 들어가라는데? 어디야? 포켓몬 센터야? 모델하우스 아니야? 모델하우스? 그런 느낌 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얘가 모델하우스 왜 보러 가? 아, 병원이구나. 야, 책상 넓은 것 봐. 침대보다 넓어. 어어어 얘가 주인공이 병원에 다니나 보다.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아닐까요? 사고를 당해서 7년 전 기억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하면은 누군가가 적어 놓을 거예요, 내용. 댓글에 써 있을 테니까. 아마 한 두 달 지나면 누가 써 놓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알 수 있게 될 거고, 난 그때면 이런 게임을 했다는 거 자체도 까먹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내, 뭐, 이것만 봐도 알죠?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농담 주고 받으면서, 아유, 좀 당황하고, 헛소리 했을 거죠, 하얀 머리가. 여기서 과거 얘기가 풀리지 않을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그림만 보고 이해할 자신이 있어. 챕터 1. 끝. 세이브. 가자. 여기서 뭐 하루 지내고 나온 거야?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하니? 자, 돌아가렴. 일본도 의료보험 잘 된다 그러는데. 할말 없냐? 아니, 무슨 계산도 안 해? 야, 되게 잘 만들었다, 맵을. 나 이거 좀 자신이 없는데. 아니야. 일단 해봐.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맵은? 되게 귀엽게 뛰어다니네요. 말 걸지 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역시 여기였어. 저희는, 야, 뭐 정신 나간 헤어스타일 뭐냐 이거? 저런 애들 길 가다가 리본 잡아 땡겨도 정당방위야. 저건 잡아 땡기기 쉽게 생겼어. 오랜만이야. 여기 기억하지? 뭔 소리야? 넌 누구니? 내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날 잊어버리다니. 아, 저건 뭔가 기억이 날것 같아. 뭐라는 거야, 이씨. 자, 7년 전의 약속. 우리 이거는 로맨스가 아니라 추리 게임으로 바꾸죠. 추리를 해봅시다. 7년 전 약속이 무엇인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이거 침대 세워놓은 것 같죠? 병원에서 여기다 놓고 사람 부르잖아요. 이거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암 걸려 뒤지겠다.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인데 아마 아는 간호사 같죠? 반응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생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대화를 좀 해볼까, 우리? 할말 없니? 그래. 그치? 너저 아이를 알고 있니? 알고 있냐고.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복잡해하는 거 뭐라고 한 마디 던지고 간 거야, 저거. 싱숭생숭해지게. 추리해보자. 쟤는 애 엄마야. 모자만 써있으면 완벽해. 그것만 보면 돼. 아니, 언닌가? 아니, 그냥 동네 사람들이야. 동네 아줌마들이야. 지금 저 아이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거죠, 동네 아줌마들끼리. 아, 저 아이 정말 이상한 애 같아. 아니면은 불쌍해. 얼마 안 남았나 봐. 시한부인가 봐. 이제 물어보는구만. 얘는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고, 이 간호사는 말해줄 수 없다. 개인 신상 정보다. 곤란해하고 있죠. 야, 다 이해해버렸잖아.
왜 그러니? 무슨 볼일 있니? 7년 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리가 없죠. 모르는 사람한테 미친놈도 아니고. 바로 옆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니 그러면은 돌아갑시다. 집에 가자. 엄마 동창회 갔는데 뭐 집에서 게임이나 하자. 오늘 24시간이야. 가자. 야, 침대 진짜 크다. 야, 이거 뭐냐? 걸리버 패키지인가? 이거 진짜 크다. 뭐 더블퀸 아니야, 저 정도면? 근데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왜 보내준 거야, 그러면은? 뭐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병실로 다시 가볼까요? 저긴 아니야. 저 병원 아니야. 여기도 병원이고 저기도 병원인 거야. 뭐야? 야, 맵은 되게 예쁘다. 이거 어떻게 만나고 온 거야? 병실 내가 가야 돼?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가고 여기서 뭔가 해야 돼. 대화가 됐건 그래야 진행이 될것 같은데, 내가 제작자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대여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서 가서 알아보자. 아, 퀘스트 게임처럼. 약간 장르랑 안 맞지만, 그럼 다음 맵으로 넘어가서 빨리 나와봐. 다음 방으로 가는 거지. 추억의 장소로. 7년 전에 대한 장소라던가, 제가 사고를 당했거나 뭐 기억을 잃을 만한 곳으로 가서 정보를 모으는 거지. 그치? 길바닥에서 일단 모아주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 뭐 거의 스토커인데? 내가 스토리를 잘 해석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스토커인데 얘는? 아, 남자. 의문의 남자. 아, 동네 남자. 뭐야? 알았어. 요즘 너무 게임 개판으로 하는 거 같아, 내가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왜 중국 게임 하고 이러는데. 아뭐 그게 중요합니까? 같이 좀 즐겨 봅시다. 아알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고민을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면 해결책을 주는 거지.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안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외로운 거지. 7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번 챕터에서는 저 여자를 만난 게 내용이 되겠네요. 7년 전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랑 여자애 만난 거. 그니까 저 여자애 만남으로 인해서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전부터 7년 전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가 1편에서 나오고, 2편에서 그 계기가 될 만한, 기억을 찾을 만한 여자가 나왔고요. 3편에서 날짜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겠죠. 가자. 바로 뭐야? 오늘 휴진이요? 저쪽에 있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 마을 너무 마을인 것 같지만 되게 뭔가 보다. 사이가 있나 보다. 아까 간호사죠? 곤란했던.
아, 그 여자애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인사만 한 거고, 그냥 예의상 인사한 건데,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으면 얼마나 짜증날까? 남자, 여자야? 지금 이런 게임에서 성별 어떻게 알아봐?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런 게임에선 단발 여자 캐릭터가 있으면 안 돼. 구분이 안 가, 남녀가. 지금 친구를 만나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여기 와서 만났으니까, 너이 동네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와서 병원에 왔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병원이, 우리 동네 병원이 휴진이다. 해서 이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저쪽은 내 생각엔 2번 병동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얘도 몸에 문제가 있는 데니까 이쪽 병원으로 온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스토리가 진짜로 언어가 필요가 없어. 대화를 하는데, 근데 계속 7년 전 얘기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7년 전에 만났던 아이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 혹시 내 옛날부터 친구니까 알고 있니? 이제 얘가 여기서 무슨 일 있었는지 넌지시 이제 알려주겠죠. 별 대화 없이 여기서 반응 보고, 뭐 느낌표라던가 물음표 이런 거안 뜨면은 얘 지금 물음표 나오죠? 아, 이름 좀 곤란하고, 얘가 물음표가 안 뜨고 얘가 물음표가 뜨거나 그러면 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이고, 얘가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엑스트라다 이건데. 일단 들어가자. 어우. 사실 이거 스토리 이해 못해도 검색해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일단 깨고. 어차피 한때야. 아, 지금 같이 되게 뭔가 중요한 애인가 본데,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일본 게임이 약간 스토리랑 관계없이 농담도 하거든요. 잡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음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아, 여기도 2번 명동이네. 그만 떠들어봐. 아, 얘도 얘가 여기 입원을 했었나 보다, 7년 전에. 아, 그래서 여기 떠올리면서 그때 무슨 사고가 났다던가. 일단 주인공은 그 메인 화면에 있던 걔인 것 같고, 리본 있는. 야, 냉장고 큰것 봐. 동생 아닐까? 동생? 동생. 동생. 남동생, 남동생. 근데 얘가 누나인 거고, 아, 이 남자 같은데? 아, 누나일 거야. 누나하고, 왠지 일본은 남자친구, 그러니까 동성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남자 주인공이면은. 하렘이 많더라고요. 남동생인 거지. 아니, 여동생이거나.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얘가 잠들어 있다. 얘도 뭐 다쳤거나 뭐 사고가 당한 것 같은데, 게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얘도 사건이랑 연관이 돼 있겠죠? 내려갑니다. 본격 뇌뇌 망상 플레이다, 진짜. 아, 내용을 하나도 몰라. 7년 전, 7년 전 썰 푼다. 여태까지, 그럼, 뭔 얘기한 거였어, 그럼, 여태까지는? 아, 이제, 친구 만나고,
과거에 뭔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동생 상태 한번 보고 썰을 푼다. 다음 세이브해. 아 맞다, 나 이거 입고 있었는데 오늘 그 채팅창 서버 점검한다고 안 떴거든요. 뭐 서버 점검 표시가 안 뜨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켜놓고 있었는데 뭐야 집이야? 자야 되나? 강제로 소환됐어? 일단 다음날 31일 28일에 시작을 했죠? 아닌가요? 아, 아니면 됐고요. 7년 전 28일이었나? 아니야, 아니 29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30일 지나고 30일 된 거지. 엄마가 29일날 나간 거지. 그리고 어제를 떠올리면서 7년 전 어제를 떠올리는 거죠. 그죠? 여기 안 막혔다는 거 일로 가는 거죠. 이제 오늘 휴진 아니니까 하루만 쉬는 거니까. 뭐야? 보시오. 아 접수 받아야 돼? 아 접수 받아야지. 정상적인 거지 이게. 어제 왜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셨나봐. 아 왜 급한 일이 있는 거야. 아, 오늘도 없나보다. 아 결국 저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아, 돌아가자 오늘은. 그 약을 여분 받은 거지. 맨날 병원 다닐 리가 없어. 직원도 아니고 무슨 편의점에 가서 가 아니라 편의점에 가는 척 하면서 또 큰 병원으로 왔죠. 정신에 문제 있나? 맨날 병원에 가. 아니 맨날 병원에 보통 안 가지 않나? 기간 동안 뭐 상담을 받는다던가. 이게 사실 나쁜 놈인 거지. 그래서 보호 관찰 같은 걸로 계속 병원에서 이걸 받는 거야. 집도 좀 살잖아요. 단독주택 막 살고 어떻게 인맥으로 좀 빠져서 나쁜 짓을 했는데 방화 같은 거 한 거지. 그래서 정신 문제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정신과 상담. 옛날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청소부가 풀었는데 그 청소부가 패싸움 해가지고 그 봉사한 온데 엔데 대학 교수가 아 그게 뭐지 굿햄 센터였나 굿 뭐였는데 그런 내용의 영화. 그런 것처럼 그럴 리는 없고 일본 스타일이 아니지.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얘네들을. 근데 얘 뭐라고 했길래 하루가 벌써 지나갔냐? 나 혼자 떠드는 사이에 사라졌거든요. 하루가 벌써 오후예요? 자 이제 사실 어제는 별로 이거 사실 센 건 없었는데 얘가 와서 어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3에서 만났잖아요. 3에서 썰을 풀었으니까 얘는 4에서 만날 생각이 없어서 동네로 갔는데 그냥 얘가 와서 이제 하루씩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 끌고 와서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썰을 푸는데 썰을 너무 길게 풀어서 5가 돼버린 거죠. 7년 전 뭔 일이 있었는지 정말 잊은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몰라 기억 안 나. 나도 힘들었어. 뭔 일이 있었는데 물음표. 말해줄 수 없어. 그런 거 아닐까? 말해주면 안 되잖아. 만약 여기서 더 길게 끌 거면 말해주면 안 되지. 바로 말해주면 좀 이상하잖아. 얘가 말해주면 뭐해. 그 리본 잠깐 만났는데 얘가 진인로인이야? 얘가 다 썰 풀면 안 되지. 다행이다. 이거 한국어였으면 다 읽었어야 되는데. 다행이야. 수상한 남자가 병실에 가려고 했어. 그러고 보니 수상한 남자 병실 가려고 했어. 그게 생각이 난 거지.
얘가 무슨 얘기를 해서 아 검이 있다 아이씨 자 아,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벌써 7년 전 얘기라고. 이제 와서 뭔일 났겠어? 뭔일날 수도 있잖아. 아유, 하니까 이제 실타래 나온 거죠, 검은색. 얘네가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들어간다. 저쪽 병실로. 그만 떠들어. 이해하고 말았어, 나는. 한번 알아버렸잖아? 가자. 역시. 야, 역시. 역시. 야, 진짜 눈치 빠른 것 같아. 가자. 우선 간호사를 해치우고 엘리베이터로 간다. 그게 아니라 간호사한테 시선을 내가 끌고 나는 저뒤 계단으로 가서 쏙 간다. 아. 두 명이니까 할수 있는 회심의 전략이지. 빨리 가. 나는 조용히야. 의자 뒤쪽에 숨어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요. 노래 좀 봐. 야, 잠깐만. 이렇게 보내면 안 돼. 그치. 내가 시간 끌고 제가 계단으로. 아, 저기 숨어 있다가. 내가 빠지면 엘리베이터로 간다고? 가자. 걔 어떻게 된 거야? 나 가야 되는데. 자, 가자. 계단으로 가는 거 맞나 보다. 병원에 아무도 없어. 가자.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도서관으로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 이미지를 같은 거 써서 그렇고 의료 파일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지. 얘도 모르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은. 아니면 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거나. 그치? 7년 전 오늘. 아, 너무 많아. 자료가 너무 많아. 찾을 수가 없어. 찾았나 보다, 얘가. 여기 먼저 보는 게 순서 아닌가? 여기도 없어. 클릭이 안 돼. 자. 아, 여기 있나 봐. 잠깐만 기다려 봐. 별점 4.9, 1알못이 별점 4.9짜리 일본어 게임을 뇌뇌망상으로 추리하는 영상이 되어버렸어. 아, 놀랐어. 이제 나온 거지. 나온 거지. 뭔가 나온 거야. 아, 이제 떠오르나 보다. 점점점. 느낌표 나온다. 느낌표 나와. 분명 넘기면 느낌표 나온다. 이거 넘기면은. 안 나오고요. 7월, 4월 1일. 아, 지금 31일이죠? 내일이네. 사고가 나고, 28일날 사고가 나서, 29, 30, 31, 그리고 4월 1일, 4일 뒤에 사건이 터진 거야.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4월, 4일 뒤에 의료 기록이 남았으니까, 4일 뒤에 뭔가 병원에 왔다던가, 수술 받았다던가, 뭐 그런 거겠죠? 나온다. 뭐야? 떠오른 거야? 야, 근데 이거를 진짜 아니야, 일단 3월 29일. 7년 전 어떤 날 다음 날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그날 바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온게 아니라 그날 문제가 생겼고 다음 날에 병원에 왔네. 5가 5가 엔딩이 되고요. 광고 나오고요.
어디까지 있는 거야? 7년이니까 7개 있나? 설마. 왜 그래? 무슨 문제인데? 그때 그날에 대해서 떠올릴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계속 찾아보면 떠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혼잣말 하는 거죠. 아니군요. 떠올리면 안 된다던가 뭐 측은하게 바라보던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3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신 차려. 분명 무언가 있어. 3월 29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떠올리면서 추리를 하는 거지. 그치, 가자. 어디야? 일단 왼쪽으로 먼저 간다, 일단. 왜냐, 불안하니까. 왼쪽에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봐둬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자,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가면 병실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거거든요. 간호사 있는데 일단 병실 먼저 갑니다. 동생한테 한번 가보자. 어떡하지? 여기 아닌가 봐. 아, 약간 모자라 보이네. 또 나왔다, 핑크펄이. 얘 싫더라. 가면 안 되나? 얘랑 말해야 듣고. 왜 그래요? 아, 너는, 하고, 아, 너는 그, 갈색 머리, 아, 됐어. 3월 29일 날, 우선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게 3월 29일이거든요. 여기서 7년 뒤인 지금 이 현재 시간에서 걔가 없어진 거 아닐까? 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없어졌거나. 아, 없어졌으면 여기 얌전할 리가 없지. 없어진 건 아니고 느낌표 나오고 대화를 해야지. 너는 뭐 도움이 안 되냐? 뭐 도움 될 것처럼 서 있더니. 일단 얘한테 한번더 걸고 옆 병실로 가자. 가자 가자 옆 병실로 가자. 저기서 뭐 확인을 한 다음에 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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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금 간다면은 경보가 울릴 거야. 가선 안 돼.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아, 좋은 방법이 떠오른 거죠? 느낌표 3개.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인지. 야, 볼 일이 있니? 볼 일이 있습니다. 친구 동생의 병문안을 하러 왔어요. 안 돼, 지금 병문안 시간이 아니란다. 아니면은 뭐고. 가족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아, 그치. 이러면 이제 금발 만나야죠. 금발 어딨어? 그치. 점점점. 아, 기다리는 거구나, 걔를. 아, 수상한 남자 기다리는 거구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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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너 나한테 무슨 볼일 있니? 어버버버버버버 볼일 있냐고? 아니요. 비서 아닐까? 비서? 높은 사람이고? 지금 의심을 사서 따라갈 수가 없죠. 아, 의심을, 아, 지켜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 웃기지 마. 쳐다보던 말 상관없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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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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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4층까지 4층밖에 없는데 뭘 선택을 하라 그래. 바로 가던가. 점점점 이거 여자의 병실이겠죠? 여자의 아빠 아니야? 놀라는 것 봐. 아 놀래길 생각 없어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정신을 놓고 있었는걸. 이거는 내가 추리할 수가 없다. 얘 너무 뜬금없이 나왔어. 이거 안 돼. 그 썰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아. 잡담. 쓰다. 방금 끼기 전에 양치 바로 해서 그런지 물이 쓰네. 씨. 얘도 연관이 되는 것 같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수술을 받는데 용기를 얻고 싶다던가. 아, 그럼 훈훈한 얘기가 아닐까? 훈훈하거나 뭐 감동적이거나 약간 슬프거나 감성적인 얘기가 전혀 뭐. 아니야 걔가 떠난 거야. 아니야 뭐지 여기 뭐 하는 데지? 수술실인가?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왜 뒤에 나타나요? 놀라게. 아 느낌 두 개? 역대급 리액션. 야, 마지막 제발 파이널 챕터 그만 나와. 많이 봤어. 7. 아차 빨리 가야돼. 울렸죠 지금. 알람 울렸죠. 아 오늘도 별 수확은 없었어. 뭔지 모르겠어. 아 잠이나 때리자. 내일은 그 고장 4월 1일. 7년 전 뭐야 30일이야? 왜? 31일 아니었어? 어제가? 벤자민 버튼이야 뭐야? 나 마이크 너무 입에 대고 말했나봐. 네, 음량이 좀 많이 나갔네요. 여기 먼저 가죠. 그 여자애 만나러 가는 거 아닐까? 그치 4층 가서 자동이에요 이제 움직이는 거. 아 나 기다렸어. 얘가 그 리본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상 머리가 좀 우중충한데 얘는 색깔이. 아 추워. 으아, 몸이 왜 이렇게 시드냐. 4층 병원. 그건 병원이 수술실 아닌가요? 병원은 1, 2, 3층까지만 진료를 하고 4층 수술실 그 위층부터 큰 병원 보통 그러죠. 입원실 있고. 어 밖으로 나간다. 드디어 추억의 장소 가는 거야? 아, 가는 부분인가? 배트맨처럼 우물에서 막 그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근처에 숨어 있다가
아, 떠올린다, 떠올린다. 7년 전 오늘. 야, 꼬마됐어, 꼬마됐어. 귀엽네. 7년 후에 만나서 결혼하자. 나는 여길 떠나. 7년 뒤쯤에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날 잊지 말아줘. 7년이라니 너무 멀어. 너무 길어. 7년이라고. 아니야, 고백을 했는데 얘가 미룬 거 아닐까, 답을? 7년 뒤로? 4월 3일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 약속을 한 거지. 아니야, 이거는 너무 그쪽으로 간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추억의 약속이 있는 거야. 아, 얘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이미? 28일 이후로, 29일인가, 28일이지? 지금 30일이면 어제 그날 전이니까. 근데 지금 만나질 않아서. 얘 맞아? 얘가 걔야? 아, 얘가 너무 뜬금이 없어. 뭐야? 신났죠? 아, 얘가 걔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있을 거야, 분명. 분명 얘는, 얘가 걔는 아닐 거야. 근데 쟤 존재를 모르겠어. 또온 거야? 저 돌아서? 왜저 얼로 돌아가는데 일로 와? 일단은 데이트하고 있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1도 모르겠어. 추리가 안 돼. 이거는 모르겠어. 가보았어. 너무 양이 많아. 아, 사실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너무 기네요. 뭐한 40분 한거 아닙니까, 벌써? 떠올릴 듯 하면서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생각을 오래 하니까 부른다. 무사시로 하자.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무사시 부르죠? 왜 그래? 뭔가 떠올린 거야? 맞아. 그래, 무사시, 무사시! 끝났어. 이제 끝나나봐. 진짜 끝나나봐. 다음에서 끝나나봐. 얘 분위기 너무 깨는 거 아니냐? 야, 광고 가성비 좀 봐. 좋아, 가자. 무사시. 이 우물. 우물에 뭔가 있어. 우물에 물이 있지, 뭐가 있겠어? 집에 가자. 분명 집이야. 이건 집일 것이야. 이건 집이야. 그치. 이건 집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치. 대화 좀 할까 우리? 대화 좀 할까 우리? 뭐 이렇게 썰을 많이 풀어? 일단은 들어가라는 거지? 의사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불렀어요? 아주 오라가라야 지 맘대로?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 이제 명언을 남기는 거지. 나는 잃지 못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흘려보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열심히 지금 무사시는 열심히 지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나도 이 스토리가 궁금하다. 아, 뭐 집에 가야 되는 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아, 일단 집에 가자. 아니야, 병원에 가자. 아, 어떡하지? 집에 가. 일단 집에 가. 집에 갈 때가 됐어. 너무 오래 있어서 병원에. 너도 뭐 하루 종일 병원만 다니냐? 이상한 놈이네. 뭐 하루 종일 그냥 병원에 가 살아. 집에 잠만 자고. 진짜 집에 잠만 자. 사실 뭐 병원에서 뭐 의료기구 같은 거 마케팅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막 외주 뛰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는 여기서 일을 하러 온 거지. 그냥 병원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7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도 내가 그걸 해석을 못 해요. 일단 보자. 일단 보자. 올라간다. 여기는 그거죠, 동생 병원. 작은데. 별동. 가자. 아, 동생을 만나러 온 거구나, 자고 있었던 거. 아, 얘다 아는 사이네, 이렇게 다. 네 명이서. 얘 모르는 사람을 보러 올 리가 없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너왜 저번에 없었어? 그러고 기다렸는데. 아씨, 언제까지 있는 거야 이거? 중간에서 솔직히 늘려 먹기 했지 이거. 광고 부르려고. 여기다 할 거야. 10이 마지막 아닐까? 왜 쟤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쟤 여기 있어서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쟤는 말이야. 저 여자애랑 뭔가 있나 보다. 우중충한 머리랑. 그건 바야흐로 7년 전의 일이지. 쟤는 우리와 친하게 지냈었어. 아, 너 쟤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뭔 일이 있었나? 아. 너는 쟤에 대해서 잊고 있었지? 쟤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쟤는 말이야. 아니야, 너무 갔어. 내가 너무 갔어. 너무 소설 쓰고 있어. 아, 이미 많이 쓴 마당에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갔어. 보자, 그림을 보자. 이렇게 멀쩡한 애였어요? 식물인간 그런 거 아니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애죠? 뭐 이렇게 멀쩡해? 이제 연령대가 얘네들은 애고, 얘네가 약간 어른인 것 같은데. 아니, 일본 게임은 무조건 주인공 고등학생인가? 미국 게임인가? 2인실이야. 이 간호사 아닌가요? 숙직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남의 병실을 왜 들어갔어? 여기 뭐 병원 뭐. 누군데 얘가? 혼란오잖아. 아, 나 혼자 두고 갔어.
그걸 좀 풀어봐. 7년 전 얘기 기억하고 있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계속 물음표만 날려 얘네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는데 질문으로 답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놈들인데. 아, 제가 끊어놨다. 알려줄 듯 하면서 잠깐 물음표 한번 띄웠거든요, 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살짝 안 되는 그 제스처가 나왔는데, 중간에서 지금 끊어먹으러 왔죠, 말을. 두 명이서, 그것도. 가자. 대화하자. 아, 쟤 분홍머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거 힌트가 될 만한 거를 얘가 놀라는 거지. 얘가 이거 알고 있다는 거에서 곤란해하는 거 거기서 숨기는 거야 비밀을. 아니면은 둘다 몰랐는데 분홍머리만 알고 있었다 중요한 비밀을. 빨리 씨부려봐. 추리한다. 이제 마지막이지? 그만하자. 야, 너무 길잖아, 인간적으로. 야, 이거 나 솔직히 20분 잡았단 말이야. 20분 진작이 지났어. 이거 1시간 하겠어, 이러다. 길어도 20분 잡았는데, 이렇게 길어? 지킬과 하이드보다 훨씬 높은데, 평점이. 잠깐만요. 무사시 부른다. 무사시. 왜 불러? 레몬 하나만 먹을까? 떠들고 있어 봐봐. 레몬 하나 먹자. 레몬아. 아, 레몬아 좀 먹을라니까. 여기야. 여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다는 거는 주인공의 생각을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발견을 해서 지금 상호작용된 거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픽에서 보이지 않는 걸 이상해. 뭐 침대가 따뜻하다던가, 침대가 젖어 있다던가. 너무 좀 과하게 친것 같다. 아니야. 레몬라 맛있어. 아, 먹으면 떠들어서 마이크 다 튀겼어. 아, 미쳤어. 먹을 때 정도 받침을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마이크 튀기면 어떡해. 싸구려도. 아, 의료자료 다시 보러 왔다. 아, 얘가 주인공으로 바뀌었네? 코지로로 바뀌었죠? LMD. 엘엠디가 뭐예요? 차볼까? 타임. 엘엠디. 잠깐만, 이미지 한번 보자.
병원이라고 진짜 병원 LMD. 병원 LMD. 잠깐만요. LMD가 이거라고 나오는데?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들어가 있어봐. 어, 대화 건다. 이거 늙은 사람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니면 투블럭컷 한 양아치라던가. 양아치는 아닌 것 같고. 병원이라던가, 뭐, 어디, 뭐, 중요 직책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내려가자. 친구 구하자. 코치를 구하자. 아, 대화 건다. 수상한 남자가 진료 보관실, 기록 보관실에 나왔어. 네가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가보자. 빨리 코즈를 구해야 돼. 아, 화분 뒤에다가 숨겨놨나보다. 중요 CD 같은 거를, 파리를. 어, 그래서 화분에서 회수를 해서. 어, 그런가 보. 진짜 그런가 본데 이거. 집에 가져와서. 너 집에 컴퓨터 없냐? 컴퓨터 있었으면 바로 게임 끝나는 건데. 아, 컴퓨터 보러 가야 되잖아. 이러면은 병원 가야 되잖아. 우리 집에, 우리 동네 병원 가지 않을까요? 그치. 떠올랐지. 이 집에 컴퓨터 한 대 있어야 돼. 21세기에는. 너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래. 분명히 저 의사한테 뒤통수 맞고 죽는다. 진료 뭐 트로피 같은 거, 트로피나 뭐 화분 이런 걸로 머리 맞고 죽는다. 이제 각 나왔어. 막장 드라마 각 나왔어. 코난이었으면은 그냥 머리통 박살나는 거예요. 가자. 시디 틀러왔다. LMD가 시디인가봐. 여기 아, 그치. 내놔. 틀어줘. 이 시디를 받아주세요. 이건 대체 코지로의 유품이에요. 우린 CD를 틀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아니야. CD가 망가지거나 재생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왜 이걸 돌릴 수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뭐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 곤란한데? 아, 근데 이걸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게 함정이야 분명히. 그만 떠들어. 빨리. 야, 언제까지 만들어놓은 거야? 야, 10을 넘을 걸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 최근 3에서 4에서 뽑을 줄 알았어. 유저들이 사물로 변했지. 일단 뭐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 같은데. 그날의 진료 기록을 알아보려면 여기서 뭔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나는? 내 생각엔? 그리고 회상으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글로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게임 퀄이 좋으니까 회상도 한번 나왔어. 우물 쪽에서 뭔 일 있었던 거야 내 생각엔. 그래서 아, 그만둬. 카드 여기 CD 다 보여줘. 컴퓨터 한 대만 있었어도 진짜. 아, 나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얀 애가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적인지 아군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날 방해하려는 건지 나를 뭐 도와주려는 건지. 뭐야,
1일. 이거 내가 보여줄 건데, 아까 그 느낌표 막 나왔을 때, 대화 길었을 때 내가 이거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붙인 거지. 그래서 얘는 그 조건을 들으면서 뭔가 되게 당황하면서 답답해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전화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이 사이에 보자. 이 사이에 보고 뛰자. 뭐야? 야, 이런 게 있어? 이런 병원에? 저 그거 저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작은 병원에 저런 게 있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못 나온다. 저한테 한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이쪽이 방이구나. 액자가 아니라. 아, 그런가 보네. 뭐야? 아, 졸려. 12. 3월. 검사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그 기계에 들어간지 모르겠어. 이 시드를 진짜 어떻게 할 건데, 이제는 보게 되면은 그림이 뭔가 나올 거란 말이죠. 시드를 봤다면은 안본거 같은데, 내 생각에 검사 받는 동안 본거 같거든요. 얘가 혼자 아니면은 검사 받는 동안 아까 건물에 들어온 애한테 시드를 넘긴 거지. 아, 손가락 아파. 이걸로 넘길래. 아, 뭐야?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추리한다, 추리한다, 추리한다. 대도 않는 추리를 하고 있어. 지 기억도 잃어버렸으면서. 지 기억도 모르면서 어디서 추리를 하고 있어. 뻔뻔하게. 이걸로 안 가죠? 가지네? 자동. 고민에 또 빠져있죠. 할아버지 나오지 않을까? 어렸을 때다. 목도리 있으니까 어렸을 때죠. 키도 비슷하고. 뭐? 아, 그냥 할아버지? 켄터키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데려갑니다. 중요한 수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처음에 혹시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나온 게 만난 게 아니라 회상이었나? 내가 그 만났다 그런 거? 침대 밀어줄 거 아닌데, 그건 아닐 텐데. 그거 치고 너무 좀 뜬금없었고. 작게 말하고 있죠, 지금? 무사시 왜 그래?
4월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4일 안까지 괜찮냐는 그런 따질까요? 4월까지 과거에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다 보다 이제 그 애가 내 생각에는 얘가 병 때문에 몸이 좀안 좋으니까 거리를 둬라 아니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캐묻지 말아라 아니 미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얘는 미래가 없는 애니까 이 아저씨 저기 저 병원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옛날에 만났었던 거 아니야? 아 사실 주인공이 정신병자라서 다 저기 망상이고 원래 아무도 없었던 거야. 할아버지 왜 그치? 뭔 일이야? 껄껄껄껄껄. 아, 뭔가 또 힌트 주는데? 아저씨? 에스파 운명을 건 아, 그 사람 맞네. 옆머리가 좀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과거에 대해 얘기를 안 했는데 알고 있었잖아요. 따지러 온 거죠 지금? 그때 만나놓고서 왜 모르는 척 하냐고. 7년 드립이 초반에 나온 7년 드립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 의사란 병원에 7년을 다녔나 보다. 이 의사를 7년을 봐서 얘는 그 거대한 병원에 지금 아마 뭐 일하다가 자기 개인 병원 차린 거 같고 돈 모아서 올라가. 집에 가는 건가? 설마? 오늘 여기 안 왔는데 좀 밋밋한데 그냥 가기에는 아니지 그치 아니지 아니야 가는 거 맞나 봐 없어 아무도 아이 참 이거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좋아. 느낌표 안 뜨는 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 이거 뜻을 알았어도 돌아보긴 했을 거야. 성격상 분명히 알짱거렸을 거야. 와서 안 뜨지 하얀색 패드 우물 한번 가볼까? 말 걸지 마. 아, 왜 그래? 왜 나왔어? 우물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관이야? 이렇게 되면 집밖에 없죠, 갈 때. 지금 병실 두 개가 문제였는데. 문제 없었고. 편의점도 상호점이 없고요. 뭐야, 이거 알짱 그래, 남의 동네에서. 내 나와바리에서 가자. 아, 피곤. 뭐야? 꽃을 왜 보고 있어? 애 아빠다. 아빠다. 진짜 아빠다. 아빠가 있긴 했구나. 집에 계속 있어서 그럼? 살 동안 근데 얼굴도 안 맞춘 거야?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어쩌라고. 아, 야, 방에 들어가라고? 아, 이제 말하지. 언제 끝나냐, 근데? 아직 30일이야. 뭐 30일 저주야? 사랑의 블랙홀이야. 왜 30일만 계속돼? 사불 꿀잼이었지. 없죠? 안 뜨죠? 이쪽이죠? 병은 이제 신용을 못하나 보다. 나를 계속 숙였으니까 7년 동안. 나 금발놀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를 계속 모르는 척 했으니까. 소꿉친구. 걔랑 뭐 친하게 지내서 뭐 하자고 자꾸. 기억을 떠올리라 그러는 거야. 잊고 살아. 어디야? 5층이야? 5층부터는 다르지 그럼. 뭐 난 할 말 있니? 얘 왜 뭐 이렇게 막고 있냐? 여기다 여기다 뭐 막을 거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뭐 저렇게 막고 있냐? 이거 이상한 놈이네 저건. 빨간 머리다. 폴짝폴짝. 에덴디 파일을 열고 싶어요. 따라와라. 저 사람 누굴까? 어디서 따라가자. 가자. 근데 코지로 살아 있었네. 죽진 않았겠지만 쫓겨나지 않았을까? 여기는 열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대체 왜 그거를 알아보려는 거냐? 뭔가 알고 있구나. 노래 좀 봐. 어, 뭐 알아내고 있는데? 뭔 일이 있던 거야? 이거는 검색하면 안 나올 것 같고, 일본어 게임이라. 이 게임을 받은 데서 댓글 읽어봐야겠다. 예스. 이제 거의 밝혀지는 것 같죠? 거의 밝혀지는 것 같죠? 내가 몇 번째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밝혀지는 것 같죠? 14 왔습니다. 와 진짜 길다. 이렇게 길 수가 있나 게임이? 아, 삐져서 간다, 저 새끼 저거. 일을 벌렸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하면 어떻게 그냥 나가면은. 챕터를 몇 개를 내려라 그래. 지금 말했으면 엔딩인데. 개새끼. 뭐야? 또 자고 있어? 깨워, 그럼. 얘 자꾸 놀라니 얘는 서로 보면은. 아 나 물 거의 다 마셨네. 아 에이 잠깐만요. 아 미뮤구나. 뭔가 했네. 뭐 틀어져 있길래. 시꺼먼 머리는. 아, 쟤 누워있던 애가 그 백발머리 병원으로 갔었나보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누워있는 것만큼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 이렇게 건강한데 왜 맨날 자고 있어 갈 때마다? 자는 척 하는 거야? 어 만났어. 만나도다. 신났지 아주. 어, 남 속 썩는 건 모르고.
아, 어렸을 때구나. 대화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저 얘가 뭐 문제 있는 애 같은데? 얘 때문에 뭐 사건이 생겨서 얘가 얘네 셋 다가 막 작살이 난 거지. 사진 찍어달라 그랬구나. 셋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거 아닙니까? 뭐야? 근데 내내망상이었고 이동하죠. 이제 병원에 그만 와. 사건을 해결하러 가. 야, 봐. 아, 지금 비밀 얘기하고 있는데 왔죠? 와서 지금 몰래 구경하고 있죠? 문 앞에서 얘기를 할 생각이냐? 굴 때리네? 아, 집이다. 가자. 아, 몇날 며칠 병원만 다녔어. 겸이야. 근데 7년 전에 애였으면 지금 뇌 아니야? 아, 7년이 뭐 지금 7년이면은 지금 뇌잖아. 17년도 아니고. 아, 뭐래? 자, 나갑니다. 저 얼마나 과거 찾느라고 지금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맨날 여기서 표지판 읽고 있냐? 나처럼 모던을 읽는 건가? 아,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닌데, 딱 봐도 일단 가긴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가보긴 해야지.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있죠? 저 상관없는 애 같긴 한데. 자, 아, 바로 앞에서. 오, 이제 왔어? 부산시?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다섯 명이서? 뭐야? 아, 아무도 없는 동생 병실로 왔나 보다. 동생 지금 저쪽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끝나나 보다. 상하다, 상하, 상하, 상하. 진짜 끝나나 봐. 진짜 끝나나 봐. 15에서 끝날 것 같아. 보통 15에서 끝내주면 딱이야. 적절해. 각오 풀리고 있죠? 너네 아빠가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7년 전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빨리, 빨리! 달린다.
아, 감시하고 있어, 우중충이. 이것도, 이거는 옛날 얘기죠? 이것도 옛날 얘기죠? 키가 작죠? 주인공. 주인공이 뭔 얘기해서 지금 왕따 당했지, 지금? 아닌데? 아닌데? 아 옛날 맞아? 아 옛날 맞구나. 사이즈적으로 옛날 맞네. 아 옛날 맞네. 아 너무 헷갈려. 얘네 생겨먹은 꼬라 아니 생겨먹은 게. 수요일 삼삼하면 삼십일 수요일. 아 가자. 왔다. 사건의 끝이다. 자고 있는 애를 왜?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 나가는 게 맞겠죠? 병원 밖으로 안 나갈 것 같고 얘가 캐릭터상 우물로 가보자. 우물에서 뭐가 찾아오지 않을까? 우물 그런 거 없고요. 얘가 뭔가 주인공을 좋아하나 봐. 자꾸 노란 머리 떠올리는 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도 머리 우중충한 색깔이라서 짜증나는데. 밝은 색깔인 애를 생각하니까 5층 못 가던 데를 가게 됐다는 건 여기가 답이라는 거지.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관계자예요. 아빠가 여기 입원했습니다. 찾아봐야겠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 아 이것도 엿듣고 있었어? 소름. 코지로가 죽이는 거 아니야? 좋아. 화나서요, 화나서, 화나서 흥분해서, 흥분해서. 따지는데? 뭐야? 다음 엔딩. 이거 왠지 20까지 갈것 같은데? 아 설마. 진짜 20까지 갈것 같은데? 저번에 따지다 끝났는데 이번 대출도 따지다 끝나면 어떡해? 스토킹 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뭔데? 아, 일로 도망가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아하. 여기서 LMG 보는 거 아니야? CD?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동? 왜 그래요, 아가씨? 아직도 썰전하고 있죠? 나왔다, 바꾸라, 아예. 또 한적한 곳에서 대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떡하긴. 뭐 이런 대화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야, 또. 아. 집에 가야 돼? 소리, 아. 저기 엘리베이터 이벤트로밖에 못 가. 들어가면은 내가 컨트롤 못해. 제 역할을 뺏겨. 뭐야, 나가야 돼? 여기서 제어권을 준단 말이야? 아, 이게 다지? 아, 곤란한 걸. 옆 건물이죠, 이거는? 바로 옆 건물로 갔죠? 화낸다. 근데 이제 가야 돼, 나도? 나 집에 가자. 아니, 뭘 그렇게 떠올리라 그러는 거야? 돌아가자.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 화면에 갈 필요는 없고. 아버지가 수술을 실패한 거 아닐까? 여자애를 수술을 금발 리본 걔 수술을 했는데 맡았는데 집도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실패를 해서 우중충한 머리가 아빠 방에 들어가서 실패한 기록을 본 거지. 뭐야? 지금 불렀어? 부사시 아빠. 부사시. 괜찮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아빠 진정해요. 진정은 뭔 불타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자. 챙겨올 게 있어요. 아빠 먼저 나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도 빨리 가야지. 타 죽고 싶은 거야? 진짜 집에 불난 거야? 야, 뭐야? 집에 불이 밑도 끝도 없이 왜 나? 여기 하얀 머리 의사 선생님 태운 거지, 솔직히. 무사시, 당분간 여기 지내야 될것 같다. 야, 세상에 어떤 미친, 아니, 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에 불 난다고 병원에서 지내니. 몸에 불이 나지 않는 나는. 빨리. 방금 나 엄청난 광고 본거 같은데? 영정강 나올 만한 광고 나왔던 거 같은데? 대 착각이지?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가슴을 먼저 색칠한 다음에 브라자를 그리는 엽기적인 광고 때문에 영정강인 줄 알았잖아. 나 목소리 힘없는 것 봐. 야, 아빠 있으면 제대로 조사 못 하잖아.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져 버렸어. 친구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뭐 4층밖에 없는데 이 아저씨 왜온 거야? 뭐야, 왜온 거야? 술을 받으러 왔어?
가자. 부서진 집을, 불타오른 집을 보고 싶다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거요? 안녕. 4층. 이거 누르는 거 없어. 층수 누르는 거 없어. 저쪽이네? 코지로 동생이다. 뭔가 이상한데? 무사시 당황하는데? 뭐야? 엔딩이야? 노래 너무 좋아. 뭐야, 얘들이 맺어지고 해피엔딩이야? 여동생이었구나. 무사시, 무사시 사실 나는 너를 왜 그래? 아니야, 지금 말할 수 없어. 뭔 소리야? 아니, 뭐가 밝혀지는 거야? 추리하고 있어, 추리하고, 추리하고 있어, 추리하고 있어. 진짜냐? 밝혀질라 그래. 검사하고 있어. 아. 엔드. 이제 그때가 온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엔드한 거 아닐까요? 아. 아우, 떠올린다. 뭐야? 모르겠어. 점점점. 그 여자애가 선생한테 뭔가 부탁을 했네. 이 남자에 대해서 무사시한테 알리지 말라던가 알려달라던가. 뭐야, 왜 이래? 미쳤어? 너무 힘 빠져. 너무 길어.
예상보다 5배 길었어. 2시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뭔 얘기하는 거야? 완. 점점 짧아진다 근데? 광고 더럽게 많네. 집에 한번 가보자. 불탄 집 궁금하다. 어디서 있을까 집? 불탄 거 맞아? 야, 아니 불 탔다며? 파이어 됐다며? 너무 더워서 불 탄 줄 한 건가? 아씨, 아 혹시 이게 복선일 수도 있어. 얘가 여태까지 다 망상을 하고 있었다는. 또 혼잣말 한다. 아, 이 아줌마들 초반에 나왔던. 또? 저놈의 아줌마들 진짜. 가자! 자동 움직임. 오, 지어있어, 지어있어. 잠깐, 일단 갔다가. 지하가 똑같이 생겼네 지상이랑. 또 지하는 좀 다르잖아. 와, 선생님 여기 있어요. 난 여기 출신이니까 뭐 여기서 볼 수도 있지 뭐. 무사시는 왜 여기 있니? 아, 과거야. 과거 회상이야. 사이즈가 달라. 뭐 과거 회상 상태로 아니야. 아니 첫 번째는 확실히 키가 컸으니까 그때 만난 거 맞나 보다. 고민하네. 어렸을 때죠 이거 계속.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주는데 당황하고 너무 얼토당토 안 된 소리라서 느낌이 막 날려주고요. 왁자지껄 떠들고요. 나는 떠들 기운 없어. 가자 덩어리 가자. 애면은 다리에 이게 없어. 다리가 없어 그냥. 4층 가자.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에? 일단 옆 병실로 가서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하려면은. 의무를 의미 없고. 여기 아니야? 그럼 나 우물 가야지. 우물 갔다가 병원 가자. 가까우니까 우물 아니 그 병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우물 가자. 우물 아니죠? 병원 가면 되죠?
병원 아니라고? 집이야 그럼? 아 진짜 집이야? 집 아닌데 집은 탄거 판정이잖아. 병원이 맞네. 병원 어딘가네. 필도 아니고 별동 없고 그냥 내가 있던 건물. 어 거기서 1층 가자. 지하를 뒤져볼까? 지하를? 아니야 없어. 4층 안 되고 1층 맞는데. 뭐야? 얘야? 아 느낌표도 안 띄워놓고 이렇게 대화 걸면 어떡하냐.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거 같은데? 아 당 떨어졌어. 아 5층이다. 가자. 어 아니야? 에렘디 아 이 게임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 일본어 게임인데 별점 4.9짜리 게임입니다. 4만명이 평가를 해서 4.9가 되는 아주 별점이 높은 게임이에요. 근데 감동적인 게임이라고 해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게임인데 스토리 게임이라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내가 추리해야 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추리게임이 됐어요. 다음이지. 솔직히 다음 마지막이지. 20이지. 제발 20에서 끝나줘. 20에서 안 가면 25까지 갈 것 같단 말이야. 벌써 20이야. 벌써란다. 이제 20이야. 오늘 이거 한 편만 올라가겠어. 유튜브에. 둘 다 아닐걸요? 밝혀졌다. 노래로 추대한다. 얘 뭔가 알고 있어. 얘가 약간 중간직인데 이 병원의 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리, 비밀. 뭔가 알고 있어. 비리인지 비밀인지 어쨌든 알고 있어. 빨리 불어. 싸게 싸게 불어. 아 단거 먹고 싶다. 초코 케이크 먹고 싶다. 하... 아 7년 전 뭔 얘기 뭔 일 있었는지 LMD 파일 속에 있는데 이걸 말해도 되는 걸까? 7. 어, 원장 자리인가 보죠? 우중충머리가 원장인가 봐. 어, 애야, 걔 아빠였네. 어. 아빠가 사진 찍어준 건 회상에서 나온 거죠. 세 명이서 사진 찍은 거. 얘였네, 걔가. 내가 봐야 돼? 뭐야? 공포됐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길어지고 있어. 진짜 내보냅니다. 난 나왔고요. 병원에서 대화를 하고 나왔고요. 집에 가는 거야? 집 불탔잖아. 미친 게임아. 야, 불났었잖아. 아, 길어, 너무 길어. 게임이 점점 길어져, 심지어 더. 수상한 남자다. 나한테 뭐볼일 있는데? 우리도 할 얘기 있으니까 우리 핑크머리는 꺼지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뭔 일인지는. 진짜 마지막 해지지? 21이야. 미쳤어. 언제까지 있는 거야, 이거? 뭔가 공포로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들어가자. 2시간 넘은 것 같고. 뭔데? 아, 노래 다시 밝아졌어. 얘뭐 해결을 하고 밝아져. 내가 뇌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끝이지? 발을. 윤리에 맞지 않다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뭐 생체 실험도 당했나 본데. 돌려보내는 것 같죠? 내 생각에 질질 끄는 것 같은데, 헛소리 하면서 계속 돌려보내는 것 같은데, 이미 나왔거든요. 결과만 내주면 돼요. 돌아가는 게 맞겠지? 병원 낙장 몰입 당하고 지금 작은 병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구요. 좋아. 6층. VIP. 수상한 남자 VIP였어. 아니, 회장 아니야, 여기? 원장?
이사장? 너는 LMD의 비밀을 봤구나.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아주 제자리에서 기분 나빠진 저희도 무릎 날렸다 난리 났죠? 제발 보내줘. 나좀 지옥에서 보내줘. 밝혀진다. 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무슨 일이? 하동이야. 쟤 무슨 일이야? 가자. 여기 상호작용 있어. 내부에. 물 안쪽에. 들어가는 거야? 우물 아니야? 야, 무슨 안이 이렇게 넓어? 개구라 치고 있네. 무사시. 각오 이상이다. 발이 없죠, 지금. 그래픽에. 뭐야? 떨어진 거야, 무사시? 아, 무사시랑 금발놀이가 떨어졌구나. 금발놀이 무사시 구해줄라다 떨어졌고. 아, 그럼 우물은 관계 없는 거야? 4월 1일. 7년 뒤 4월 1일. 어쩌라고? 무사시. 이번엔 내 스스로 내려간 거야. 구해줬네, 그래도. 정신이야. 지 혼자 막 우물에 박혀 있어. 돌아가자. 마지막이니? 이제 놓아주자. 아, 31일 수요일. 얘네는 맨날 수요일인 것 같다?
뭐야? 내게 맑을 게 있느냐? 접수 먼저 하라. 뭐야? 찾는 거야, 뭐? 23. 설마 30까지 있진 않겠지. 야, 너무 기시다. 자동으로 간다. 얘 접수도 뭔가 이상해. 게임 장르가 로맨스래요. 그냥 그렇게 써있는 걸 듣긴 했습니다. 아자! 난 가겠다. 그만 말해라, 1번. 그만 말해, 1분인. 그만 말해. 그만 말해. 나갈 거야. 또야? 야, 아주 뭐 전자레인지 돌려. 비엔나 시리즈야? 아, 아, 오, 어, 좀, 어, 부른다. 검사는 매일 받네. 어차피 큰 병원 가려고 큰 병원에서 받지, 왜 여기서 받냐? 큰 병원이 더 비싼가? 아하. 여기, 어, 잠겨 있어. 잠겨 있잖아. 이상한 걸? 안 잠겨 있었군요. 아, 기다린 거구나, 회장을. 따라가. 아, 얘를 보고? 아. 가자, 6층. 다른 남자. 사장실에 쳐들어간다. 가자! 이걸 금고를 털어? 2140. 세상에, 맙소사! 누가 온다. 숨어야 돼. 금고 안에 숨어있다 놀래키면 개꿀잼이겠다. 뭐야, 나왔다. 없어. 아, 여기 숨어 있었어?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다행이다. 바뀌면 도망가기 쉽지. 그냥 가면 되잖아. 방금 4층 가라는 말을 나온 거 아니었죠? 그냥 가면 되죠? 갔다 가자. 어차피 뭐 이벤트야. 뭐 순차적인 건데. 자동이죠? 우중충 여기 있네.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뒤에서 놀래키는 취미가 있나봐? 뭐시여? 아, 너무 끔찍해구나. 뭔데? 24다. 아, 24야. 24야. 어, 24야. 아, 24야. 왔다, 왔다. 이거 다음에서 엔딩이지. 진심이지, 진심이지. 빨리 보내줘. 날 엔딩으로 보내줘. 빨리 보내줘. 빨리. 7년 전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 알아낼 것 같아. 치명적인 거 알아낸다 본데. 금고 안에 뭔가 있었나 봐. 있었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정보였나 보다. 집에 가자. 아, 자자. 이게 데이터를 가져왔네. 야, 지네 집 책상에 그냥 올려, 지방 책상에 올려놓는 것 봐. 상남자야? 뭐야? 뭐야, 누구야? 메이드도 있어? 병실이 아니라 방이죠? 인테리어가. 근데 병실 같아.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야, 얘 주인공 무사시랑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른 부자야. 아닌데? 병실인가? 어딘데 여기? 개뜬금없음. 모임. 아, 우리 회장짱 어렸을 때구나. 야, 넌 특실 아니다. 난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는데 개찐따네. 매트릭스도 없어. 야, 바닥에서 자라 그냥. 철보다 나무가 낫지. 다 생겼죠? 아, 예방이죠? 달라, 특실이야. 같은 1인실이어도 격이 다르지. 벽에 몰려있는 것 봐. 제가 저기 누워있냐? 아, 방이 바뀐 건가? 입원하면서? 아, 입원을 함으로 인해서 방이 이렇게 업데이트 됐나보다. 아, 그렇네. 책이 생겼네, 의자랑. 근데 왜 얘네 과거사가 풀려? 30까지 가는 거야, 진짜 챕터? 방이 비슷해? 특실이야? 그러지 말자, 우리. 13살. 13살이다? 13살인데 여기 애기 같냐? 요즘 13살이 아니구나? 아, 옛날 13살이지?
이 아빠가 이사야 뭐야? 아빠가 그냥 안 오는 거야? 머리에서 뭔가 좋은 냄새 난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그만 보고. 마지막이지. 솔직히 마지막이라고 말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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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십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뭐야? 죽은 거야? 아니죠? 아, 느낌표 나오길래 놀랐잖아. 그 새우 대화만 풀어, 썰만 풀어. 근데 얘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서로 막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은 책좀 발견해봐. 뭐가 있잖아. 어? 책의 존재를 좀 인식하란 말이야. 그치 그치. 자꾸 지네들끼리 떠들기만 해. 뭔 내용이야 이게? 얘 주인공하고는 안 나오고 회장고가 나와. 주인공 바뀌었어? TV 보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TV 저렇게 놓으면 환자가 어떻게 보냐? 디자인 너무 개판인 거 아니야? 여기다 걸어놔야지. 봐봐. 저기서 TV로는 미친 경우가 어딨어. 집으로 가봐. 여기쯤에다 걸어놔야지. 여기 남자방이죠? 이 보통 TV 이런 데 걸어놓지 않나? 이런 데 걸거나 아니면 문 쪽에 저쪽에 걸던가지.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여기다 두면 어떻게 보냐 TV를. 간병인도 못 보겠다, 야, 이씨. 뭐야? 25챕터 끝났습니다. 야, 진짜 30까지 있어? 에바야. 야, 이제 가자. 뭐야? 50까지 있는 거 아니지? 그럼 오늘 방종이야? 그럼 나 이거 잘라서 올려야 돼. 오늘 방종이야, 그러면은. 그만 떠들어. 빨리 가자. 야, 나 진짜 4, 5개 있는 줄 알았어요. 5개도 아니었어. 3개, 4개인 줄 알았는데. 씨발, 26이야, 지금. 이게 4.9짜리 게임 햄인가? 얘네 내용에 관심이 없어. 7년 전이 아니라 얘네는 지금 저 회장이 지금 13살이면 몇 살이야? 병원 회장이란 말이죠? 뭐 40년 전 얘기야? 아이씨. 뭐시요?
난 베개 하나 있으면 못 자겠던데. 전 베개 막 침대 위에 6개씩 있거든요. 그것도 버린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베개 하나로 어떻게 잡니까? 예? 하나는 껴안고 자고 하나는 다리 사이에 끼고 자지 않습니까? 베개 하나로 잘 수 있어요? 발밑에도 몇 개 있어야지 발이 편하지. 이제 베개로 머리만 베고 잔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아, 또 30일 됐어. 31일이었는데. 아, 뭐야. 아, 베개요. 베개. 잘못 말했나 보네요. 아, 졸려. 아, 너무 졸려. 야, 빨리 좀 해결해봐. 뭐, 7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찾고 있냐. 아, 내가 직접 찾아서 나 3일이면 찾았겠다, 이씨. 얘는 무슨, 얘는 LMD 파일, 이거 노래만 자주 듣고 있어. 그만 말해.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미쳤어? 뭐 정서 불안이야? 여기 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기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빨리 넘겨. 아니 같은 얘기 또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엔딩 추리하는 거랑 뭔 관련이 있다고. 아 솔직히 아무리 질질 끌면서 해도 15챕터 이상 안 넘어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를 보는 게 그게 다인데, 과거를 보는 게. 27이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1, 2 할 때는 사건 뭐 발생. 딱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설명해서 되게 빨리 끝나고 좀 나왔단 말이죠? 힌트 나오고. 근데 뭔 놈의 쓸데없는 거 병문안 가가지고 우중충한 여자애가 엿들은 거 하나에서 한 챕터 써버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과거에서 뭐 두 채 썼고 뭐 참 뭐야 이게. 방금 4층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쵸? 그치, 자동이죠? 뭔가 있었어요. 큰일이 있었습니다. 4.9에 4.9. 점구입니다, 점구. 4.9. 3만명이 4.9를 준 게임이란 말이죠? 7년 전 썰을 아직도 풀고 있어.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진짜. 7년 전 찾다가 7년을 쓰겠어. 지금 7년 동안 말하고 있어. 그만 말해. 이렇게 칼 스킵을 하는데, 어? 이 칼 스킵을 하는데 3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플레이 타임이 지금.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이씨.
가자. 28챕터 가자. 베스파. 이 뭐한 거야? 병원이랑 가서 지금 병원 가가 죽고 지금 한 마디씩 주고받고 이게 끝난 거야? 야, 미치겠다. 벼락이여, 바람이여. 뭐 어디야 여기? 가라는 거야 나한테? 2번 병동 4층이구나. 여긴 아니고. 얘는 뭐 여기 대고 하는 거밖에 없지 뭐. 아, 침묵하지 마. 이제 병실에서 침묵 좀 그만해. 빨리 가구 좀 사줘. 가구다. 금롤이다. 뭐야, 수술실이야? 아니지. 왜 여기서 신났어? 딱 봐도 신날 분위기가 아닌데, 여기 매분. 빨리 7년 전 얘기를 풀어봐. 빨리. 집에 가자. 자동이야. 아, 또 켄터키야. 무시하고 갔으면서 뭘또 뒤돌아봐서 가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7년 전, 할아버지 7년 전에도 할아버지였지. 하하하. 7년 전에 여기 없었겠구나. 집에 있었겠지? 내 생각에는 이거 다음이 끝이다. 진짜로. 여기 다음에서 안 끝나면 안 돼. 30이야. 미친 쓰레기 게임아. 장난 아니야. 이게 29가 뭐냐. 집에 가자. 빨리 상호 잡음에. 또 꿈꿔? 이거 옛날에 이번에도 회장 입원했던 데네. 자, 작살나 있죠, 지금. 큐브 다 떨어져 있죠, 지금. 코트 자라 있어, 바닥에. 기괴. 저런 페어에서 침대 저런 거 갖다가 쓰레기장에 팔면 얼마나 나올까? 가자. 막혀있다.
놓아줄 거지 나. 놓아줄 거지 회장. 회장한테 가자. 회장. 회장. 아예 회장님한테. 회장. 다 가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야? 어. 못 가, 일로? 아무도 없는데? 아, 왜 만든 거냐, 지하는 대체? 나중에 여기서 뭐가 터지나 보다, 지하에서. 아, 엔딩 지하에서 본다던가. 아, 아. 등골 쪼개지겠네. 여기도 없으면 우물이거든요? 어, 우물이거든요, 이러면? 엔딩이다. 엔딩이야. 자동이야. 엔딩이야. 엔딩이야. 저 뭐야? 저 이제 봤어? 야, 미쳤다. 어, 왔어. 코치로 왔어. 무사시. 여기 뭐 하는 거 또 들어가 있으려고? 뭐야? 엔딩이다. 코지로가 금발로를 죽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진짜 예측하고 싶지 않아. 결과를 보여줘. 결과 내놔. 마지막이지 진짜로. 무덤에서 끝난 시점에서 마지막인 것 같아. 무엇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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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깨매버려 깨매버려 이씨. 우물 우물에서 밀어버려. 뭐 쟤는 왜 이렇게 걸어다녀? 오, 얘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된 것이요? 너무 라크 해야 돼. 빨리 빨리 엔딩 나와봐. 나와봐. 나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제 간다. 엔딩 보러 간다. 와라 와라. 엔딩이야. 쟤네 어디 갔냐? 사지져야 되잖아. 잠깐만. 야, 우물에 사라지면 어떡해. 사실 회장은 100% 아니야. 아, 가보자. 여기야? 여기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잠깐만.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야. 아, 제발, 진짜 몇 가지 있는데. 어? 오늘 분량 다 잡아먹잖아. 함정카드였어, 이게.
회장을 매도한다 지금. 회장, 뭔일 있었던 거냐? 15 나왔거든요. 더 봤습니다. 그 쓸데없이 챕터 왜 잘라놓은 거야 이렇게 많이? 하나로 통합해버리지? 말은 또왜 이렇게 많냐?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계속 제작자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엔딩이었는데, 아, 조금 더 늘려 먹자. 광고 하나 더 띄울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계속 늘려 먹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끝나지가 않아. 뭐야, 눈썹 왜 이렇게 커? 전 회장인가 보다. 그치. 6층. LMD. 뭐 대화가 끝난 거야? 쟤 누군데 그래서? 수염 없는 거 보니까 나이 많은 캐릭터 아니거든요. 이상한 캐릭터인데. 5층이야. 회장이야? 나 회장? 개인 병원 의사 맞죠? 얘네는 과거 회상을 해도 키가 똑같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 얘네 회상에서 알아보려면 40년 전으로 가야 돼. 개방이다. 금발 방이다. 뭐야, 얘왜 이래? 왜 이렇게 화났어? 왜 이렇게 화났어, 얘? 모임. 60. 40. 뭐 흥정하는 거냐? 이거 뭐 묶어 놓은 거 아니야? 밧줄이죠, 이거. 푸. 일대부. 스토리가 어째 이렇게 기나긴 것인가? 넌왜 뒤로 걷는 것인가? 이제는 앞으로 걷고 싶지도 않다. 이 정도 걸었는데 하긴 뭘 앞으로 걷겠냐? 뒤로 걸어 그냥 계속 그렇게. 마이클 잭슨이야? 가자.
이거 언제 끝나냐? 옆으로 걸어 이제는? 아, 보물고에서, 아, 혹시 의심받은 거 아니야? 초록색이 보물고에 물건 없다고? 내가 훔쳤는데? 아, 가 주면 되는 거야, 이제? 아, 가자. 옆으로 뛰지 마, 올게요. 그래, 옆으로 간다고 해서 몸을 회전시킬, 자동입니다. 자동 꽂기고요. 부산시 혼잣말 하죠 또. 귀염이죠? 야, 이 속도로 스킵을 하는데 지금 3시간을 했어. 이거 읽으면서 했으면은 이거 일본인이 읽으면서 했어도 이거 6시간은 넘게 읽겠다 그럼. 6시간이 아니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는데. 10몇 시간은 했고 10몇 시간은. 전세상 플레이 타임이야. 도와주자 이제 나 좀. 응? 도와주자. 새로운 길 열렸어. 가자, 가자, 가자. 야, 너 걸음걸이는 안 고쳐지냐, 근데? 야, 너 망가졌잖아, 야. 얘도 게임 늘어나니까 망가진다. 여기까지 이 게임을 한 사람이 없는 거야. 4.9를 주긴 했는데, 여기까지 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 버그를 못 고친 거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인정? 아, 왔다, 왔다, 왔다. 과거 회상이다. 저 누구냐, 저 똥머리는? 쟤는 금로는 놔놨고, 얘는 구석으로 와서 떠드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뭐야, 생체 실험이라도 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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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뭔데? 얘가 뭘 알겠어? 얘도 꼬마인데. 20? 뭔데? 가둬놓고 그냥 간 거야? 이거 여기다 놓고 간도 놓고 간 거야? 이 방에? 아, 귀 아프다. 손좀 그만 나게 해라. 뭐야, 진짜 가둬놨어. 야, 문 없어, 이거, 이 방. 열어서. 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총 크래커 먹으면서 하자. 또 회상하고 있죠? 미친놈이 회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죠? 소름 돋죠? 뭐가 누워있던 거야? 침 남았어. 너무 길다. 근데 야, 누가 한 번으로 안 되겠는데 게임이? 했어요. 길게 하죠. 아까 좀 노가다도 많이 해야 되고. 방암의 동굴 뚫으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엔딩 가자. 지하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지하가 아니지. 1층으로 가야지. 어. 막혀있네? 뭐야? 화장실 가자. 회장. 우리 회장이랑 친구 먹었나봐. 회장, 내 밥이야. 밥이나 사라. 돈도 많은데. 아, 배고파. 아, 쫄려서 회장 데려가는 거구나. 그래, 왜 미친놈 있어도 회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지. 얘가 여기 대빵인데. 아, 여기야? 과거의 그곳이? 뒷산에, 뒷길에 있었구나. 아. 쩌네. 2층부터였죠? 걔네가 입원했던 데는. 뒷문 뒷길로 왔어요? 제일도 좋아? 원래 얘네 얘가 어렸을 때 입원했던 곳이고. 너 이렇게 막 부려도 되냐? 그래 높은 사람인데? 혹시 이거 아시는 사람 없죠? 이거 신라면의 신 아닙니까? 매운 라면의? 매우 맵소. 뭐야? 아, 또 회상이요? 기괴하다, 기괴해. 기괴해, 불어. 오늘 이걸로 그냥 달리자. 대충 잘라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모르겠어. 뭐야?
이쪽 벽면에 있다는 거 아니야, 글씨야, 그러니까. 야, 15챕터 정도 전에 나왔으면은 내가 그러려니 했겠는데 너무 끊었다, 야. 야불이 너무 털었어. 안 돼. 늦었어, 이거 지금 33챕터야. 33이 아니지. 왔다. 얘 사실 보스 아니야? 아기 근원인 거지. 제가 나오고 끝났거든요, 지금. 그만. 자. 진짜 끝날 것 같은데, 35에서? 이제 엔딩 좀 봐야 되잖아. 화장실에 갔었구나. 나 하얀 머리 됐어. 옛날에 갔었구나. 친한 친구인가 봐, 친구. 하긴. 크기는 달라도 둘다 원장인데, 친구일 수도 있지. 얘 밑에서 일하긴 했어, 또. 왜그 블리치의 이 친구 아빠랑 그 퀸식의 아빠랑도 친구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뭐야? 왜 둘이서 속닥거려? 커플이야? 야, 눈썹 진짜 두껍다. 야, 눈썹이 주먹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 주먹 크기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 이 정도 눈썹이면 앵간한 건다 막아주겠는데? 쟤는 머리 감을 때 샴푸로 눈썹도 해야겠다, 야. 눈썹이 장난 아니네. 이 물음표였구나, 저쪽 길이 아니라. 어느 곳인데? 여기 위치가 어딘데? 7년 전에 여기 같이 있었다. 야, 머리가 얼마나 크면 팔다리가 공중에 떴어. 언제 봐도 그거 같아. 이거, 갤로그에 나오는 외계 우주선 아닙니까? 솔직히 뒤에서 보면은. 다다미 방. 끝내줄 생각 없다. 끝내줄 생각 없다. 35도 완료했다. 알았어. 기억해 두겠어. 내 생각에 40챕터에서 끝납니다. 설마 50까지는 안 갈게. 양심 있으면 50까지 안 가겠지. 이미 양심 없긴 한데. 그만 끄라 이씨. 챕터 절반 이상이 그냥 잡담이야. 느낌표 물음표 흘리는 것 봐. 볼로만 말하란 말이야.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서로 막 위협하고 난리 났어. LMD 가서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7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고요. 하긴 이때 친구였겠지, 당연히. 지금 친구 먹은 저 사이즈 나오니까 이제 친구일 건 예상했어. 야, 어떻게 됐는데 얘가?
금발은 뭐고? 응? 또 썰전한다 또? 이야기 보따리 풀었어 또. 그러고 보니 나 서프라이시아도 원래는 1시간짜리 게임인 줄 알았지? 100화 넘게 했죠? 왜 커지고 난리야 불안하게? 그래. 근데 여기 잘려 있었어요 원래? 이제와서 하는 말인데 안 잘려 있죠? 36 완료. 그러니까 저 선생이 저기 회장의 소꿉 친구랑 아는 사이였다. 회장이랑도 아는 사이였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썰 풀고 있죠, 새에서. 나는 갇혀 있었었고, 7년 전에 이 하얀 머리가 구해줬다. 이 벽면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글씨가 써져 있다, 유령 모양과. 30. 그간 골드랑 루비가 많이 부족했죠. 장비 강화에 옵션 강화에 할건 많은데,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 없어요. 그래 이씨. 자, 30 일단 왔다. 다음 엔딩이다 진짜로. 이 엔딩 얘기를 내가 15챕터부터 했던 것 같은데, 10챕터 아 7챕터부터 했지. 진짜 엔딩이겠지, 설마. 110도까지 갈 거야? 막, 만리장성 싸울 거야? 저 꽃은 또 뭔데? 꽃에서 이제 꽃까지 보면서 썰을 푸는 거야. 이꽃 색깔이 말이야. 내 머리 색깔이랑 비슷한데, 뭐 이러면서? 아, 진짜 끔찍하다. 감성이 너무 풍부해, 제작자가. 여기 위치도 알았겠다. 다음에 오는 걸로 하고 이제 해산해서 집에 가고. 이 건물 내에서만 챕터 한 3개 지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코지로랑 이 친구들 다 사라졌어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7년 전에 뭔 일이, 그치? 쟤왜 저래? 미쳤어? 어제 그 두고 가는데, 주인공? 여기가 어딘데? 위층인가, 건물?
제자리에서 걸음질만 하면서 끝나버렸어.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름이 뭐였지? 그 대학 교수들끼리 둘러 앉아서 썰을 푸는 거예요. 한 명이 얘가 왜 찬란한 미래를 두고 가느냐, 이사를 가냐 했는데, 얘가 나는 사실 몇만 년을 살았고 옛날 시대 때부터 해서 뭐 콜럼버스랑 세계여행도 갔다 왔고 막 썰을 푸는데, 그 내용이 그게 다예요. 몇 시간짜리 영화인데 앉아서 둘러 앉아서 내가 몇만 년을 살았다는 그 내용만 나와요. 혼자 얘기하는 것만.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늦게 합류한 심리학 교수인지 선생인지가 있는데, 걔그 할아버지 아내가 암으로 죽은 다음 날인데, 얘기 자기 친구가 자기 불사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막 화나서 막 총으로 쏴 죽일라 그러고 나갔는데, 차가 막혔나 사고가 났나 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나중 가서 나다 거짓말이다 하고 집에 갈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 얘기하다가 자기 앞방귀 걸린 거지. 그 할아버지 앞방귀에. 그렇게 해서 심장마비로 놀라서 죽고 끝나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 수준으로 지금 제자리에서 썰만 풀고 있어요. 아, 걔는 2시간이었지. 얘는 몇 시? 3시간, 4시간대 썰만 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어디 가라고 나한테? 집에 가면 됨? 아, 나왔다. 코지로다. 뭐야, 어디 가라고 나한테? 야, 지들끼리 썰 풀다가 흩어지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우물 보러 가자고? 난 근데 쟤네를 병원 밖에서 만난 적이 없다. 쟤 지방령 아니야? 사람 아니라? 병원에 사는 지방령 아니야? 밖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서만 봤어. 이 울타리 안에서만. 뒷문으로 안 나갔고. 병원 들어갈 수 있네? 오, 왔어, 왔어. 가자. 따지러 간다. 4월 1일 조국이 맞춰졌어. 드디어 밝혀지는 과거. 회상으로 보여줘. 글씨로 보여주지 말고, 진짜 제발. 제발 회상으로만 봐도 이해할 자신 있어. 글씨 좀 그만 풀어. 7년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어떤 약속이었는지. 끝날 것 같아. 끝날 거 진짜 40에서 끝나나 봐. 끝이다. 진짜 엔딩인가 보다. 진짜로. 보내줘, 이제 놓아줘 나를. 나를 해방시켜줘. 아. 이게 신났어. 전자레인지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어, 깨어났죠? 깨어날 거지? 아, 얘가 왔구만. 오시오. 무사시 7년. 야야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제 진짜 말로만 하고 끝난 거야? 뭐 그림 같은 거안 나왔어? 야, 웃기지 마. 잠깐만 일단 타임. 게임 이름 뭐야 이거? 그만 안 나오냐? 엔딩 크레딧 스킵도 안돼 이거 이씨. 타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석을. 날 믿어요. 오케이? 믿어봐봐. 아, 어머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없다. 잠깐만요. 일단은 인터넷 없거든요. 검색해서 안 나오거든요. 7년 전 저는 기억을 잃은. 하지만 단 하나 그 약속만을 잊을 수가 없다. 자 봐봐요. 이게 얼마나 평이 좋은지. 내가 이래서 이거를 받은 겁니다. 자 나와봐. 설명하고 싶은 사람 한명 있지? 제발 잠깐만. 디스 스토리. 아 꺼져. 웃기지 마. 야 잠깐만. 한국어 댓글 있었잖아. 내가 봤었거든? 뭐 씨발 엔딩의 행방은? 뭐 잠깐 제발 잠깐만. 이거 난 찾아야 돼. 잠못자안 그럼. 잠깐만. HIRAYASPCA. 오 여기다. 이건데. ending. 엔딩을. 어, 잠깐만, 이거. 아씨. 다다다다다 저기 일본어야.
일본어요 다.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걸 모르면 안 돼. 아, 마지막 이렇게 끝날 줄 몰랐지. 저기 이름 한번 부르고 끝날 줄 몰랐지. 당연히 설명이 나올 줄 알았지. 뭐, 이게 저기.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잠깐만. 아니, 장난하나. 아니, 이거를 그래도 탄 이유가 여기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저기, 이 외국인들은 일본어를 알아서 이거를 한 거야? 일본어를 지금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고 평가를 한 거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옵션. 에이,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평가가 한국어 평가 있었단 말이죠? 사라졌는데. 아, 뭐, 이거의 엔딩의 행방은,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요? 되게 옛날부터 했네. 2008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제작했나 보네. 엔딩은, 나중에 뭐, 기회가 닿으면 알아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은 댓글에 적어놓던가 하겠습니다. 댓글 적어놓던가, 혹시 아시는 분이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엔딩 봤고요.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뭐. 자, 그럼, 이만, 뿅!